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뽑으시고 이제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심판을 하시고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심판의 자리를 피해 가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요 오로지 그 심판하시는 분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고귀한 가치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너무 심플해서 실망하셨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일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의 기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든 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서 물어봤어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굉장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데요. 믿는데요. 그 예수님의 뭐를 믿으십니까? 물어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위인이시잖아요. 뭐 이런 답변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그 심판의 자리에서 살려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셨고 또 사사들을 보내셨었고 왕을 세우셨고 그래서 그 다윗의 왕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로 오셨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죄 없는 예수를 죽였고 그리고 그럼에도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설교를 그곳에서 합니다. 그때 그것을 듣는 그 유대인들과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 네가 말하는 예수가 메시아라 치자. 네가 우기는 그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 치자. 네가 말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치자.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사도바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알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죄 사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사들을 보내셨지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것, 그것이 바로 죄 사함입니다. 이 죄 사함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한 죄 사함만이 우리를 마지막 인생의 끝에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 사함을 주는, 우리에게 죄 사함을 가져다 주는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지 우리한테 이 죄사함과 이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인류의 죄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도바울의 설교에서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믿는 것의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과 같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전도하시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의 결과는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사단에게 내어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